안녕하십니까.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희 집앞 텃밭에 이제 감 씨앗을 심어 보려고 하거든요. 제가 겨울에 감 가공한다고 이제 감말랭이 아시죠? 그걸 한다고 이제 감 씨앗이 많이 생겼었거든요. 여기 보이시죠? 이제 감 씨앗을 심어서 이제 대목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제가 왜 대목을 직접 만드느냐 하면은 제가 청도장이나 이제 묘목상에 여쭤보면 이제 접목을 하려고 감나무 대목을 좀 구매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감 시세가 계속 안 좋았어 가지고 감 대목을 안 만든대요. 그래 가지고 제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직접 심어 가지고 이제 싹을 좀 틔워 보려고 하거든요. 제가 겨울에 이제 따로 이렇게 씨앗을 놔두 놓았더니 바짝 말랐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물에 지금 한 3일 정도 담가 두니까 이제 빵빵하게 이렇게 자랐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심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현재 씨앗이 한 몇백 개 되네요. 일단 이걸 호미로 일단 긁어가지고 이제 한 어느 정도 간격으로 쭉 심어 볼 생각입니다. 그러면 저랑 함께 이제 텃밭에 가가지고 감 씨앗을 이제 하나하나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줄을 쭉 그은 다음에 감씨를 이렇게 촘촘하게 넣어주고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. 오늘 이렇게 제가 감 씨앗도 좀 심어보고 복숭아 씨앗도 좀 심어봤거든요. 오늘 날짜가 2019년 4월 4일입니다. 좀 늦게 심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뭐 심어놨으니까 일단 올라오기는 올라오겠죠. 여기 한줄쫙 심었거든요. 씨앗은 몇백 개가 되는데 이제 얼마나 올라올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. 제가 이제 혹시나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